안녕하세요. 슬금생 MC 이세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ESG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ESG의 E, Environment에 대해서 네, 배워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 2050 ESG 혁명 저자분께서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네, 네, 이 앞에 계신데 네, 지금 약간 좀 포스가 네, 있습니다. 네,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환경 전문가이자 강원대 탄소중립 융합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기현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ESG 어린입니다. 네. 1인이죠, 1인이. 네.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께서 ESG 중에 E, 인바이로먼트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그쵸? 근데 궁금한 건 요즘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세대가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UN을 포함해서 전 지구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진 씨가 말한 것처럼 환경 문제 해결하자, 관심을 가지자 하면은 당장 오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미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환경 문제는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환경과 경제, 굉장히 뭔가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가 않을 것 같은데 단어만 들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화석에너지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청정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2050 탄소 중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2050? 네, 그렇습니다.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자. 그리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 전환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ES 투자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4.5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5천조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올해 정부 예산이 600조 원인 것을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투자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란 기술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결국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환경이 파괴가 되었지만 이것을 또한 막는 것도 이제 어마어마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거네요. 네. 아, 이런 연관성이 있군요. 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녹색 경제라는 것입니다. 녹색 경제요? 녹색. 녹색지대는 들어봤는데 녹색 경제요? 네. 어. 아니, 뭐 좀 착 붙는 느낌은 아닌데 약간 뭐 녹색 환경. 뭐 어떻게 뭐 경제가 되는 건가요? 이게 돈이 되는 건가요? 녹색 경제가? 우리 경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지구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또한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술 개발하고 산업 활동화하는 경제를 녹색 경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좀 보면은 이런 환경 관련 정책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만들었는데요. 세 분에서는 내용으로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로 해서 2050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서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목표를 수립을 하였습니다. 숫자를 들으니까 뭔가 확 오는데 160조 원의 투자 그리고 1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면은 이거는 정말 경제가 확 살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이제 이렇게 돈이 투자가 되고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순환 비즈니스 참여하는 기업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 순환 비즈니스요? 네,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의 경제는 에너지나 광물을 채취한 다음에 제품을 생산하고 우리가 소비한 다음에 그냥 버리는, 처분해버리는 이런 선형경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와 같은 생산 소비 패턴을 버리고 전 지구적인 그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환경제라는 개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이 순환하니까 이제 뭔가 처분, 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뭔가 리사이클링하고 재활용하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역시
우리 세진님은 굉장히 똑똑하시군요. 첫 시간에 잘 배웠습니다, 제가. 네. 자원 소비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가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과 같은 순환경제가 최근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활용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많이 듣긴 했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좀 성과를 보고 있는 곳이 있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석유화학기업이라든지 뭐 2차전지 기업들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순환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모 기업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져서 기업 상장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금 저도 제가 카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외식업을 하는데 이제 그 이런 돈의 흐름, 이제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금융계 역시도 이런 변화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금융계 역시 ESG 순환 경제 관련해서 이런 어떤 발맞춰 변화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금융기업들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비즈니스기의 창출뿐만 아니라 그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단기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중단기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업 경영에서의 투자 기회하고 리스크 부분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ESG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최근에 제가 녹색금융이라는 얘기도 좀 들었는데 그런 게 있죠? 네, 우리 세진 씨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ESG의 환경사회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평가 결과에 기반한 투자를 우리는 ESG 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ESG에 기반한 전 세계 투자 규모는 40조 5천억 불이고요. 2030년에는 130조 불까지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30조 불? 오. 130조 불이면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돈이 ESG 기반한 투자를 하게 된다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탄소 중립에 기하는 활동이 녹색 활동이고 이런 녹색 활동에 지원하는 금융을 녹색 금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녹색 금융이라는 말이 생긴 것 자체가 어떤 그 친환경 산업에 투자가 되고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뜻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녹색이 더 이상 환경을 보호한다는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고 많은 이들이 투자를 하고 수익성 동안 보장이 된다는 말로 변화된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여기 에큐온 역시도 이제 금융회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네. ESG 활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ESG 관련된 콘텐츠를 네,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이제 ESG에 대해서 홍보하고 알려주고 이런 콘텐츠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에큐온이 정말 ESG에 관심이 많은 거죠. 네. 네. 그뿐만 아니라 배터리 지게차, 네, 전기 굴착기, 친환경 연료 전지,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 등 건강한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네, 대출 및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A등급 캐피탈사 중 최초로 ESG 채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채권의 종류는 총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녹색 채권, 두 번째 사회적 채권, 세 번째 지속 가능 채권입니다. 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을 사회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이라고도 하네요. 이 정도면 녹색금융 그 자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에큐온 로고가 또 녹색깔이잖아요.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ESG 개념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에큐온 그룹의 녹색금융 활동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아직 잘 와닿지는 않겠지만은 전 세계 녹색금융 시장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지속가능 금융 체계를 만들고 녹색금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녹색길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함께 시간 하셨는데 어떠셨을까요? 저도 ESG에서 환경 부분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녹색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녹색 체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될 수 있는지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돼서 저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2월 이제 끝자락인데요. 이제 에큐온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정보가 슬금슬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